예,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이 인허가 막바지 단계에서 하수 처리 문제를 놓고 갈등이 좀 벌어졌습니다. 관련해서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홍영철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게 하수 처리 문제 발단이 뭐 오등봉공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가 자체 하수 처리 시설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정화하고 이것을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것을 제안했는데 요구했는데 사업자는 이거는 사전 협의 내용과 다르다 이렇게 반발했더라고요. 어떻게 된 내역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사전 협의 내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꺼내야 되겠는데요. 예, 예. 그 지금 이쪽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나 중부공원 민간 특례에서 발생한 하수가 그 도두에 있는 제주 하수 처리장으로 그 옮겨져서 그쪽으로 보내져서 이게 처리 예,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계획이 됐는데요. 예, 예. 사실 도두 하수 처리장이 이미 이제 그 이 적정 가동량을 초과했고요. 예. 만약에 그 당시 이제 한참 전략 환경 평가 할 때쯤에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게 이제 하수 처리가 지금 하수 처리장이 포화인데 여기에 그 오등봉 민간 특례 같은 경우는 하루에 2천 톤의 하수가 발생합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제 중부공원도 한 거의 1천 톤 정도 예. 발생을 할 건데 그러면은 현재 그 이 하루에 3천 톤 정도의 하수가 처리 불가 상태다. 근데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대규모 이 주택 건설 사업을 제주시나 제주도가 허가를 해주느냐 저희가 그렇게 문제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예.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준공 시기가 2025년이고 예. 그때 되면 도두에 있는 제주하수 처리장이 증설이 된다. 그래서 그 시기가 맞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연계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허가를 해준 것이죠. 환경영향평가도 그렇게 협의가 됐던 거군요. 네, 그렇죠. 아. 뭐 그 당시에는 그러면서 그 사업자는 뭐 거기에 연결하는 펌프장까지 연결하는 관이라든지 아니면 예.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비용까지도 일부 부담하겠다. 뭐 이렇게 약속을 했던 것이고요. 예.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도두에 있는 제주하수처리장이 2025년까지 도저히 이제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예상하기로는 2028년까지도 갈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러면은 오등봉공원이나 중부공원에 아파트가 만들어지면 하수 처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만약에 이렇게 하수 처리장이 늦게 증설이 되면 예.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사업자와 이 상하수도 본부 또 제주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예. 어떻게 얘기했냐면 증설하는 상황을 보면서 예, 그 협의하겠다 하고 한 거고 무조건 뭐 증설도 안 되는데 연결하겠다 하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먼저 지어지면 그것을 하수처리장으로 보낼 수 없고 자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요새 말이 나온 거는 어쨌든 자체 처리를 계속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예, 예. 뭐 처리 시설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그럼 나중에 연계하면은 시설을 없애느냐 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 여기가 하수처리 구역 외기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자체 처리를 하면 할 수 있으면 계속해서 증설이 된 이후에도 자체 처리를 하는 게 이제 제주도 방침으로 이렇게 되면서 사업자와 이제 그 이 제주도 간 예 이렇게 충돌이 발생한 것이죠. 대표님 이제 그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그 오등봉 사업자가 자체 처리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건 맞네요. 어쨌거나 그 이게 뭐 연기될 거에 대비해서 얘기가 있었다고 하니. 네, 그렇죠. 시설은 만들어서 네. 완공 시점까지는 자체 처리해서 하천으로 흘려보내고 완공되면은 네. 도두 하수처리장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연계 처리한다가 기본적인 합의였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 상하수도 본부는 그게 아니라 그냥 아예 자체 처리를 하도록 요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네. 제주시와 사업자 그리고 상하수도 본부 간에 서로 이게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예, 뭐 이게 논란이 되자 하우스도어브는 뭐 그런 얘기는 아니다, 자체 처리를 계속하라고 한 얘기는 아니다 하고, 그런데 예. 제주시나 이런 이쪽에서는 또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근데 좀 생각해 보면 예. 그 시설을 만들었는데 네네. 나중에 연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거를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거는 네 이거는 또 그 시설을 그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합리적인 생각이라면 그 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그쪽 가까운 데서 처리하는 게 좋거든요. 이것을 멀리 보내다 보면 뭐 펌프장이나 이런 데서 역류를 해가지고 원유수가 발생한다든지 뭐 이런 예. 문제들도 있겠고요. 그래서 시각차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처리 시설을 만들었는데 이왕에 만든 거니 하수구역 외기도 하고 그러면 하수처리구역 외에 있는 것들을 굳이 그렇게 좀 법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면서까지 이것을 연계 처리해서 보내야 되겠느냐 하는 예. 그런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이왕 시설까지 다 만들어 놓고서 그걸 왜 놀리느냐. 네. 그거를 공공하수 처리 시설로 해서 내보내느니 자체 처리하는 것이 좀 부담이 덜 되고 제주도 환경 차원에서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죠. 얼마 전에 예. 동부 월정에 있는 동부하수 처리장 문제에서도 예. 원래는 그 동부하수 처리장의 하수 용량 증설이 사마지구 하수를 거기까지 가져다가 처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이제 반대를 했던 거고요. 어쩌면 이게 어떤 대부분 그 혜택은 수혜는 이 도시 지역에서 보는데 예. 그것에 따른 이 고통이나 불이익은 농촌 지역 이런 데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곳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자 부담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도 사실 이것들을 멀리 보내려면 여러 관로를 매설하고 추가적인 비용이 상당히 또 많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렇게 어떤 그런 피해를 전가시키는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원칙을 이것을 한 곳에 다 끌어들여가지고 모아가지고 처리하는 게 아니고 예. 지역적으로 분산해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주도가 전환하겠다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것이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이 정의, 그러니까 환경 정의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실현하는데도 그쪽이 타당하다. 그러면 예. 지금 시설도 갖춰져 있고 이것을 자체 처리할 능력이 있는데 나중에 연계 처리한다고 거기로 그 도두에 있는 제주도 처리장을 보내면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자, 청취자분들께서 아마 들으시면서 아니 그 시설도 만들었는데 그걸 왜 안 써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사업자 측에서 반발하는 이유는 결국 비용 때문일까요? 네,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비용 예. 이 정도가 들 수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비용이 혹시 입주자들에게도 전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자가 그 이후에 예. 어떤 관리 비용으로서 뭐 그거 거기까지 고민은 하지 않고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제 분양에 대해서 좀 고민이 깊어지고 여러 가지 예. 좀 상황들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크지 않은 부분들 이런 것들 가지고 좀 지나치게 어떤 문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비용은 그렇게까지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네.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혹시 사실 만약에 하천으로 하수를 흘려 보낸다고 하면 물론 정화된 물이라고 하겠습니다만은 그 하천 주변에 있는 지역민들께서는 반발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하수를 처리를 한다고 해서 예. 뭐 일급수 같이 그렇게 되지 않고요. 하천에 방류하는 것은 하천이 지하수 1등급 지역입니다. 예, 예. 특히 제주도 하천은 건천이고 쉽게 물을 투수해가지고 지하수로 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을 하천에 방류하는 게 좋지 않죠. 그래서 지금 드림타워도 좀 약간 일부 흘천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것은 가급적
공공에서나 아니면 그 아파트 자체적으로 이제 쓰는 물들을 중수도나 아니면 관계용수나 여러 가지 뭐 도로에 주는 도로에 쓰는 물이나 이런 것들로 완전히 자체적으로 쓰는 게 아 재사용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죠. 재사용을 해야 되죠. 지금 뭐 심지어는 하수처리장에서 정화된 물을 이렇게 여러 뭐 공업용수나 아니면 예. 농업용수나 이런 데 좀 가져가라 하는데도 아직 안 쓰잖아요. 지하수 뭐 대금도 낮고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이제 물 문제나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하수 처리된 물 중수도는 기본으로 사용해야 되고요. 중수도는 예. 우리가 이거를 다시 마시고 하는 게 아니고 아, 화장실 변기나 이런 쪽으로 다시 물을 쓰는 것이고요. 뭐 예. 관계용수나 어떤 청소용 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을 많이 그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물을 재사용하는 것이 예. 이것이 좀 앞으로 그 미래지향적인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표님 말씀 정확히 보니까 그 오등봉만 보면은 이렇게 되네요. 상하수도 본부는 그러니까 자체 처리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놨었는데 네. 지금 오등봉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업자와 제주시 간에 그 협의를 해서 합의를 한 내용이 있으니 이걸 되돌릴 수는 없고 결국 그래서 지금 뉴스 나오는 것은 원한대로 가기로 했다라는 내용인 거잖아요. 근데요 그게 그 뭐 자체 처리를 나중에 그 하다가 예. 그거를 그 증설이 되면 연기한다 이런 예. 것들도 사실은 그게 저는 그 옳은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시설을 해놨다가 나중에 제주시나 이런 공적으로 그런 시설들을 관리를 한다든지 예, 해서 예. 그 지역 내에서 처리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 뭐 저희 지금 상황에서는 그 바로 연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예. 그렇게 이 현재 상황에 맞춰서 당초에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예, 그 사업이 진행돼야 되고요. 그 사업자도 원래 그것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하수처리구역 외인데 거기까지 하수처리구역까지 연결시키는 비용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펌프장을 증설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수요자의 그런 부담 이 필요한 그런 예. 부분들 그리고 사업자가 약속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져야 된다 이런 것들도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환경평가상에서 사업자가 약속했던 거 이런 거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예, 제주시나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가 이런 부분들도 명확히 도민의 입장에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부공원도 사업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 중부공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부공원은 자체 처리하는 걸로 예, 예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빨리 사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뭐 아 재반 비용 상승 문제 때문에 네, 예, 뭐 그렇게 하는데 또 형평성 문제도 있는 거죠. 그렇게 예, 보면은 예. 중부공원은 자체 처리하는 걸로 네. 그렇게 입장을 정했는데 오등봉공원은 꽃 같은 도시공원 민간 특례로 추진되면서 여기만 어쨌든 나중에는 이제 연계시키겠다. 예. 오히려 거기가 하수처리구역 외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많은 비용들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중부공원은 그렇게 자체 처리하고 오등봉공원은 나중에 연계 처리한다면은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즉 이제 특혜 시비로 이어질 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부공원도 사업자가 환경에 대해서 더 많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네. 여러 가지 비용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체 처리를 받아들였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은 당장 아파트가 먼저 지어지게 된다면 예. 자체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완공이 안 됐으니. 예, 어쨌든 그런 비용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 이후에 증설된 이후에는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사업자가 예상치 않았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비용들은 공공이 이제 뭐 추가적인 부담이 필요하면 조금씩 해야 되고 아파트 자체 내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대비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수요자들은 예, 그 예.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해서 이 하수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제기하셨었잖아요. 네네. 좀 뭐 감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행정 절차를 통과하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네. 하수처리 문제 외에도 여전히 걱정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어떤 게 네. 있을까요? 일단 학교 문제가 있고요. 학교 문제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예. 거기가 지금 오라 초등학교나 신재주 초등학교로 학교가 안 지어지면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데 네. 두 학교가 모두 이제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는 어쨌든 정해져야 되는데 여전히 학교 부지나 이런 것들이 안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게 사실상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뭐 교통 문제나 뭐 이런 것들도 여전히 그 이후에 많이 아파트가 지어질 경우 발생할 문제인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게 너무 급하게 계획을 하고 시작을 했던 건가요? 치밀하지 네. 못하게 좀 계획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오등봉 공원이 당초에 제주시 쪽에서는 이게 적합하지 않다. 민간 특례로 하는 게 그런 예. 의견을 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제주도가 이게 추진하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게 당초에 이제 여러 분석이나 이런 것들 뒤엎고 이렇게 진행된 것 자체가 상당히 그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된 이게 내막 이런 예. 것들이 상당히 좀 의문이 많이 가는 그런 시점이고요. 뭐 지금 문제가 되는 양평 고속도로처럼 뭐 사실상 그쪽 안은 예, 좀 예. 바람직하지 않다. 제주시 행정에서 먼저 의견을 냈는데 그것을 뒤집고 이제 민간 특례로 추진해서 예. 결과적으로 좀 문제들이 좀 커지는 게 아니냐 하는 예.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뭐 땅 문제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거기 특이 문제도 있고 뭐 예, 여러 가지 예. 문제가 있죠. 예, 그 전 원희룡 지사와 관계된 문제들도 많이 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면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고요. 네네. 지난번에 인터뷰 때 헌법소원 내신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건 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그 환경평가 협의회 구성에서 주민 대표를 빼서 이제 진행한 게 예, 예. 법적으로 이제 좀 그 규정된 그런 그 구성 요건을 위반했다 그렇게 저희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주민 대표를 다른 지역에 사는 그 교수분이었나요? 그분을 갖다 예. 거기 넣어서 주민 대표로 한 것이 맞느냐라는 예 그렇죠 예 그 근데 처음에는 뭐 주민 대표가 없어도 문제 없다 하다가 예. 나중에는 그 교수가 주민 대표다 거기 살지도 않는데 예예 예. 예, 그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주민 대표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좀 우격다짐으로 넘어갔는데요. 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권리 이런 것들을 주민의 환경권을 그 이제 박탈했다 제주도정이 예, 그래서 예. 이게 이제 헌법의 그 환경권을 주어진 환경권의 권리를 이제 위배되지 침해한 않느냐. 것이다 예. 그렇게 해서 헌법소원을 이제 추진 중에 있고요. 예. 일단은 지금 그 공익 소송이 있습니다. 그 공익 소송에서 이런 예. 저 주민 대표의 문제가 다뤄지고 있어서 거기에 이제 충실히 어떤 준비 서면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대응을 하고 법정에서 충분히 그 어떤 이러한 그 의견 개진을 한 후에 예. 헌법 소원으로 들어가야 좀 더 이제 어떤 전 단계들을 이렇게 밟아온 것으로 봐가지고 네네. 헌법재판소에서도 좀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심사숙고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